그래서 아니요, 그러시니까. 잠깐 전화하러 하고 온 건데. 잠깐은 무슨 약간 한 2시간을 아, 뭔두 그러셨는데. 시간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장님이 남자분이시네요? 예. 미도 누나. 미드 누나 아니었나요? 아니, 이게 웃겨? 아, 되게. 이게 왜 웃겨, 근데? 미드 누나가. 아니. 저런 거에 자존감 높여주지 마세요, 님들아. 진짜. 아니, 롤 좋아하시나 하면서 봤는데, 미도였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돼지 왔어? 예의를 좀 갖춰주세요. 야, 예의를 갖추려잖아. 예의 혹시 좀. 고추 몇 센치예요? 제? 저한테 하는 질문입니까? 니 말고 씨발 새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아, 시끄러워. 씨발 새끼야. 아, 나 밤새는 전화. 방인데 이렇게 뭐 욕을 하시네. 코끝님. 네네. 이미 저 새끼 데리고 다니는 애예요? 저 새끼? 아니, 제 소환물 아니에요. 아, 조코트님. 저기 시발 새끼가 이씨. 제 소환수 아닙니다. 조코트님. 소리 끌게요. 아, 저 튀기는 시발 새끼다가. 아니, 반갑습니다. 코트님. 안녕하세요. 코트님 지금 방송 중이에요? 네네. 그러면 가서 좋아요 같은 거 눌러줘야 돼요? 콘텐츠가 굉장히 없으신가 보네요. 님 인생도 컨텐츠 없어가지고 토크만 하시잖아요. 근데 코트님 목소리 좋은데? 예,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어? 그렇네. 진짜 목소리 좋은데. 네네. 반갑습니다. 할게 없는데? 코트님 남배 코트님. 기억나요? 남배가 뭐예요? 그때 BJ 기억 안 나요? 아, 그 3일 전인가 만났던 그 BJ분이요? 네. 왜요? 그때 있었어가지고요. 아, 그때 그 방에서 마주쳤다고요? 네네. 어쩌라는 거죠? 싸가지가 없네. 아, 코트님. 아니, 그때 있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일까요? 그냥 그렇다고요. 아, 일병 이 씨발 새끼야 닥치고 있어. 뭐였잖아요? 어이. 코트님. 예. 토크온 사람들이 굉장히 님 없을 때 욕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상관없어요. 근데 야, 전 그거 그런 거 일상이에요, 전해주는 일상. 새끼들이 가장 하이에나 같은 새끼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죠. 아, 오히려 근데 욕하는 여자들은, 사람보다 님 같은 분들이 더 네. 나쁜 사람들이에요. 인정, 인정. 예. 여자들은 지디님, 왜 되게 엄중하더라고요. 남이 나를 향해서 쏜 화살을 갖다가 주워다가 제 가슴에 박으려고 하세요. 벌써, 지디님, 디디님. 지디님, 예? 코트 왔다고 왜 이렇게 설레발이세요, 근데? 아니, 근데 여자들이 존나 좋아하잖아, 코트. 뭔 갑자기? 개소리예요? 갑자기 코트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여자들, 하면서 띄워주네. 본인 아니, 약간 코트 여자들 코트님 이미지 병신되는 것 존나 같으니까. 좋아하던데? 예? 디디님. 예. 그, 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요? 존나 추하네. 예. 왜요? 그, 토콘 내부에서 있는 저에 대한 평판은, 네. 예, 뭐, 코트님 나쁘건 좋건 그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안 돼, 뭐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죠? 닥쳐, 씨발로마. 아니야. 아니야. 부배님이 욕하는 거 같네. 씨발로마. 방에 아니야. 여성분은 안 계시네, 보네. 에, 인원 늘려주세요. 제가 초대할게요. 누굴 초대한다는 거죠? 여자요. 여자요? 예. 네. 오, 픽업 아티스트시네. 여자를 좀 많이 모으셨나 보네. 에, 근데 뚱열 수도 있어요. 동료요? 예. 네. 초대하지 말죠, 그러면은. 근데 모르는 그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예, 네, 한번 해보죠.
뭘 해봐요? 저랑 뭐 매칭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랑 매칭해 주시려고 하세요? 초대해준다는 거죠. 아니 전 됐습니다. 토크온 하신 여성분은 진짜 딱질색이에요. 아 저도 동의합니다. 예예예. 예, 예. 근데 토크온 하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토크온 한 남자를 누가 좋아해요? 그건 아니고. 어쨌건 서로 그 외모 서열 이런 거에서 밀려가지고 토크온 같은 거 하는 거니까. 예. 인정. 맞아요. 오. 인정받고 캐치 드릴게요. 공감했으면 개추인가요? 네, 개추도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디시인사이드 유저분이신가 보네. 아니, 목소리만으로 유저... 제가 판단해볼게요. 님이 하는 그 갤러리. 일단 높은 확률로 님은 우울증 갤러리 하실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세 게임 갤러리 같은데 하실 것 같은데 느낌이 아 그런 거 같네요. 아, 약간 좀 근들갑 잘 떠실 것 같네요. 애니 갤러리. 아 다들 어떤 커뮤니티 이용하세요? 저요? 네 이거요. 일단 디디님은 무조건 펜코 하실 것 같은 펜코충 느낌 좀 나네요. 아 펜코 아니에요. 펜코 뭐예요? 슈가이드야. 아 다들 너무 조용하신데 지금 텐션들이 낮으시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왜요? 쉬잖아요 토요일은. 매일 쉬어서 별로 그런 게 없죠? 근데 얘네 코트님 들어온다고 오히려 말 더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좀 입지가 있다 보니까 제 귀에 눌리셨나 봐요 다들. 그러니까 이 병신 같은 새끼도 진짜 이럴 거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말든가. 아, 디디님은 이렇게 욕을 하시는 게 이렇게 하나도 위압감이 없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욕의 톤이라는 게 되게 네. 간사하게 들리네요. 병신 새끼라 아, 그래요 병신 새끼라. 옆집 제가 목소리가 좋다는 말 많이 들었거든요. 옆집 고양이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저 더 네, 위압감 있을 것 같아요. 네, 토트님. 네네. 아, 제가 평소에 목소리 좋다는 말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예? 왜 갑자기 미친 소리 하세요? 자,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디디님은 남성호르몬 많이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목소리 톤 자체가 되게 얇고 간사하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디디님 내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어조비 지망생이었거든요. 어조비 맞죠? 디디님 아, 키 그래요? 몇이에요? 저 키 193이요. 193? 193이에요? 193이래. 병신 새끼 아니야 저거. 이 병신아. 아니 토크온의 토크온 평균 키는 2m 아니에요? 남자들 다 2m라 그러던데. 작으시네. 토크온 평균 키보다. 네. 실제 키예요? 알겠습니다. 네. 방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좀 다른 방 좀 순회 좀 돌아야 될 것 같네요. 꺼져 꺼져 빨리 꺼져. 하이님. 코트님. 아까 저한테 개추 주신 분 아닌가요? 아니 나가신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나가시면 아니, 빨리 꺼지세요. 코트님. 코트 나가서 아쉬운 사람들 다 개추. 개추 개추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나가지 마세요. 아니 개추 정말 싫어요. 인정받고 어떤 새끼가 뜨기 시작한 거야? 대출을 시작해 정신없네 장르가. 네? 코트님. 예 말씀하세요. 어 대출이 병신 같은 단어. 아니 잠깐 하이님. 예? 네? 하이님은 진짜 무슨 저 무슨 갤러리 하세요? 저 갤러리 안 해요. 근데 개추 자체가 이게 PC에서 파생된 밈인데. 어 나 개추 쓰는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돼 씨발. 대출 많이 쓰던데. 아 그래요? 개추라는 단어 왜 쓰는 거야? 디디님 그 혼잣말 좀 그만하세요. 일병님 왜요 자꾸? 아, 정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코트가 겁나 설레발이네. 제가 아니, 너무 여러분들을 설레발 치게 했나봐요. 예. 그러니까 아니, 코트님 예예. 코트님 개추라는 말 왜 쓰는 거예요? 아... 병신 같은 단어를 예? 아 병신 씨발 개새끼. 아 하이야. 아이 병신 같은 새끼 아 좀 처닥쳐. 아, 아니 개추라는 말을 왜 쓰냐니까 이 병신 같은 단어가 어? 병신 아니 개추라는 말을 왜 쓰는 거야 이 병신 같은 아 목소리냐 아, 목소리가
다들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부족하신 목소리인데. 아니 저 솔직히 유사 수컷 방인가 이봐? 아, 뭔 소리야. 목소리만 2차 성징기 아직 안 오신 분들이네. 아, 이렇게 목소리 좋은 사람이 어딨어요. 예. 병먹금 해야겠다, 병먹금. 먹이 안 준다 이 병신아. 디디님 병먹금 할게요. 아, 병신 같은 새끼 씨발. 병신 새끼 먹이 금지야. 개추라는 말을 왜 쓰는 거야? 디디 저 새끼 병신 같으면 개추. 개추. 개추를 왜 쓰는 거야? 단어가 좀 너무 좀 그런데? 병신 같은데? 네. 너가 아니, 어떤 새끼들이 어? 어떤 새끼가 개추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지? 그만해요 디디님. 말이 너무 그러니까 씨발 어? 그만해요 디디님. 예? 그만해요. 뭘 그만해 씩씩 씨발 새끼. 아니 먹이 주지 말라고. 병먹금 해 병먹금. 뭐 이렇게 흥분을 그러니까 씨발 세상이 망하고 나라가 망했지 씨발. 목소리가 왜 이렇게 병신같아. 개추라는 말을 왜 쓰는 거야 이씨. 왜 흥분한 거야. 너 같은 어? 목소리가 너무 장애인 같은데 좀 내리. 아 장애인은 좀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토크 노래자랑 혼술방 못 참는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애님 노래. 응애님. 네네. 응애요 응애. 호천님. 응애님. 방에 여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요? 없어요. 그렇군요. 뭐야? 다른 번 갑시다. 아, 잠깐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코트 형 진짜예요? 아,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코트님. 혹시 티오 자리 있나요? 어, 진짜 코트? 코트님. 티오 비었어요? 네네 비었는데 네네네 그 썸네일에 제 허벅다리 사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 그분이시구나. 네. 아 근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안 빨리더라고요. 네 저 그거 보고 뭐 깜짝이었지만 네. 썸네일까지 네. 올라가는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뭐 얼굴이 나온 게 아니라서 특정성이 네.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그렇긴 한데 제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아니 야옹님처럼 이렇게 좀 나름대로 사회에서도 좀 입지가 있으실 것 같은 분이 아직도 토콘을 하시니까 아니. 제가 그때 뵀을 때는 네. 약간 토콘을 뭔가 하나 유익거리로 삼고 그냥 하나의 유흥거리로 삼고 아 맞죠 삼고 유익거리 맞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냥 악취미 정도로 남기고 그러고 아예 안 네. 보이실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이렇게 불금해서 토요일 넘어가는 이날 하고 계시니까 아 저 아파서 못 나갔어요. 아 어디 못 나갔어요? 밖에요. 지금 핸드폰도 도난당해서 못 나가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아 저는 밖에 야무지게 잘 돌아다녔는데. 진짜 코트예요? 예, 저 뭐 매일같이 바이크 타고 돌아다니고 여행방송하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그 공포게임 하시는 건 봤었는데 여행방송은 못 봤네요. 네 진짜 예. 코트예요. 공포게임 할 때 어땠나요? 좀 상남자 같았나요? 네 깜찍하더라고요 표정이. 썸네일 야무지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구독자를 한 분 얻게 됐네요. 구독은 안 했고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코트요. 자존심 상하네. 저 10명 때부터 봤어요. 아, 제 방송에 10명에 있었던 그 정예 인원 중에 한 명이었나요? 네. 와. 에이. 영광이네요. 사랑해요, 코트요. 네, 코트씨. 네네. 그 밑에 태섭씨가 님한테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송태섭님이요? 네네. 올려드릴까요? 올리기 전에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게. 아, 소리는 안 질러요, 저 친구가. 콜로세움 마냥 갑자기 검투사 한 명 데려다가 저 갖다가 아. 무참히 이렇게 욕먹게 아, 하는 거 아니죠? 네, 태섭 씨가 자꾸 개기길래 밑에 내려놨는데 송태섭 하면 이제 그 슬램덩크에 나오는 그 극중적인데 살짝 올려봐도 될까요? 네네네 올려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니 개멍청하게 되어있는 뭔 개소리예요 봉신이가. 아 송태섭님은 저한테 할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방금님에게 할 말이 있나 봐요. 있나 아니 채팅 보고 방금 올렸는데 저한테 할 말이 있나 보네. 태섭님에게 제가 태섭님에게 네. 제가 좀 저 혹시 좀 조언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그 방장님은 기타 다른 방에 이렇게 상주에 있는 조뚱땡이 미친 뚱가롱 쳐먹는 그 미친 돼지년들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방장님 같은 경우는 전에 이렇게 그 바디 프로필 사진 예 이런 것도 아. 찍고 나름대로 좀 이제 예. 근데 입지가... 멍청하게 자라서 그런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몸매도 좋으시고 저분 뭐 이렇게 타투도 하시고 되게 인싸 느낌 많이 나시는 분이에요.
그냥 토크온이라는 악취미가 있을 뿐이지. 성태성룡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시체, 굴 덩어리 같은 이 언데드 새끼가 드높은 방장님한테 이렇게 덤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예예 예. 혹시 도용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도용이겠습니까? 도용인지요? 그 아 근데 도용이라기에는 그렇게 막 면상이 이쁜 얼굴은 아니에요. 아니 진실 여부도 모르고 뭐 몸매 하나 올린다고 개지랄 떠는데 개지랄이 아니라 아니 그래도 네. 저 켈빈 클라인 빤스에다가 그거 저기 네. 입, 그거 입고 이렇게 약간 그 하체 자랑하고 이런 사진 찍는 사람이면은 사실상 자기 관리도 잘하고 뭐 그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제가 그쪽은 자세하게 몰라서 예. 인정하는데 제가 아까 연봉이나 뭐 평균적인 연애 얼마 버는지 물어봤거든요 광장님한테. 그때그때 다르겠죠. 아 그때그때 다르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작년에 얼마 버냐고 여쭤봤는데 대답 안 하고 끝까지 뭐 말 돌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데 그 네. 여자분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네. 지위를 굳이 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뭐 재산이 얼마고 의미 없다고 봐요. 외모가 오빠, 재산입니다. 지리네. 아니 그냥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 물어봤는데 끝까지 뭐 근데 제가 끝까지 말했잖아요. 네. 태선님한테 말해줘야 될 의무가 있냐고요. 제가 총 얼마 그러니까. 벌었는지를. 그리고 제가 연봉이 없다고 했고요. 방장님도 말하는 목소리 톤도 네. 봐봐요. 일단은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제가 전부터 계속 작년에 얼마 버는지. 근데 아니, 전에 근래, 뭐라고 말, 그러니까 전에 제 입장에서는 저도 토크 많이 해서 말씀드리는데 근래에 봤던 모든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는 네. 방장님이 가장 예 좀 이제 남자 잘난 남자를 이제 알파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여자판 알파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알파메일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네 알죠. 아 네 다행이네요. 왜 자꾸 개기세요? 제가 방장 있다 했잖아요. 저도 사실은 방장님 전에 싸가지 없는 개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사진 보고 나니까 솔직히 그 제가 저 방장님을 욕하는 게 뭔가 제 피해의식 열등감처럼 비춰질 것 같아갖고 일부러 저분이랑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예, 소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심지어 꽃은 아 공감이 가네요. 예. 네. 저희가 뭐 저희랑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여성분들한테는 서로 간에 이제 뭐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즐거운 것처럼 이제 서로 막 쌍욕하고 그러겠지만 저 여성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아까 대화가 안 돼가지고 못 배운 처먹은 년인 줄 알았는데. 태섭님한테 한번 그 바디 프로필 사진 한번 보여주시는 거 어때요? 아 저 그 보여줄 수가 있는데 태섭 씨가 저한테 뭐 얼굴 사진 보여주기가 꺼리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방 조건이 이건데. 근데 저분이 골랐던 게 잘생겼다, 언변이 좋다, 재밌다 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잘생겼다를 골랐으니 보여줄 수 있냐 하니까 랜선 남친인데 그게 필요하냐 해서 제가 AI 사진이라도 달라고 했어요. 아... 그래놓고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돈이 많다는 거를 입증이 가능하냐라고 근데 냐옹님이랑 뭔가 좀 그 한 단계 다가가려면은 이성으로서 어느 정도 그 허들에 들어가려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높네요. 롤 다이아 3. 잘생겨야 그러게요. 되고 언변이 좋아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아니요 저기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두 개나 세 개 정도는 골라줬으면 해서 저도 예시를 좀 다섯 개 정도. 제가 좀 줄을 좀 서보면 안 될까요? 저는 두 가지 들어가는데. 어떤 게 들어가나요? 3, 4번이요. 3, 4번이요? 언변이 좋고 재밌다? 예예예. 예, 예. 재밌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공포게임 했을 때 아 이게 아니라 그 방장님 네네. 같은 분이랑 사귈 수 있다면 뭐 광대노름이야 예 무조건 하죠. 아 랜선 남친으로만요? 아니면 아, 방송에 슬쩍 나가야 되나요? 그러네. 아 잠깐만 이거 랜선 남친이면은 그냥 개 호구 새끼 하나 구하는 거잖아요. 놀이개 놀이개 구하고 있다가 이제 밖에 야, 밖에서 이제 헌팅 부처 같은 데서 이렇게 말 거는 알파메일 있으면 바로 그 남자랑 아 그건 또 아닌 게 제가 험포를 안 좋아해요. 아 그럼 뭐 어디 좋아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 좀 잔잔한 데 가가지고 이자카야 가서 혼술 때리는 거 좋아하고요. 아 진짜요? 네네. 이자카야 가서 혼술 때리는 거 좋아하는 여성이라. 네 펍에서도 혼술 때리고요. 그럼 제가 좀 그 구운 명란 좀 사드려도 될까요? 아 제가 명란구이를 또 좋아해가지고 다섯 개 정도는 먹거든요. 와
진짜 참여성이다. 술은 7병 정도 먹고요. 보기 힘든 참여성이네. 다 빠졌네. 잠가자라 이 새끼야. 아 그럼 야옹이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혹시 그 데이트를 하려면 데이트 네네. 비용에 대해서 남자가 아. 이제 뭐 사실 대부분 부담을 하잖아요. 아, 여기서 갑자기 방송 타고 있다고 느닷없이 뭐 아 저는 뭐 남자한테 다 부담하지 않아 저는 예. 아 근데 그게 아닌 게 저 같은 경우 제가 항상 돈이 빨렸어가지고 아 보고 제가 오히려... 그래가지고 남자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근데 그렇게 전 남친들에게 뭔가 피해를 많이 받은 분이면은 다 연하고 해서 걔네가 돈이 없는 거를 아니까 제가 돈을 버는 입장이었고 걔네는 돈을 안 벌잖아요. 그 약간 학생이니까 신분이 완전 퐁퐁이 누나네요. 예, 네, 제가 퐁퐁여가지고 여였어가지고 그렇다 해서 걔네가 또 잘생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 전남친들을 다 쓰레기 만드시는데 이런 여성분들 아, 특징이 피해의식이 좆돼가지고 이 다음에 아, 사귈 남자는 폭탄 돌려 폭탄 끌어안는 거예요. 예, 지금 여성분들의 많은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전남친에게 받았던 어떤 그런 안 좋았던 그런 것을 갖다가 현남친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니죠, 아니죠. 자꾸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전 절대 그런 게 아닌 게 저 같은 경우 약간 비혼주의 아시나요? 그 결혼하는 거 안 좋아하고 연애하는 거를 안 좋아하는데 울면서 고백을 받았어요. 그 전남친을 예시로 든 건데 지금까지 한 얘기가 네. 예, 울면서 고백받은 이제 뭔가 제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받아줘야 할 것 같고 예. 제가 봤을 때 그 본인이 해당되는 번호 적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좀 써놓으신 이 그 문구들이 보면은 네. 딱 그 보이네요. 그 전남친들의 장점만 모아놓은 괴물을 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없던 거요. 전남친에게 없던 면모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네, 없었던 것. 최대한 그 차악을 좀 택하겠다. 네, 네. 제가 편하기 위함과 이제 상대방도 편하기 위함이죠. 아, 다들 롤은 뒤지기 못하고 면상은 좀 잘생겼다기에는 그냥 좀 귀여운 거고. 그냥 평범했었고. 아니, 저를 지금 저를 대입해 갖고 지금 방장님이랑 그 저기 사귈 수 있을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네. 네네. 면 2번은 안 되고 3번은 제가? 나쁘지 않고 코트님이 띄워줘가지고 자꾸 나대시는 것 같은데 세수님 자꾸 제가 나댄다는 게 아니라 님보다 네네. 잘난 건 맞는데 왜 자꾸 개기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님 사회에서 저보다 뭐 잘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인증 가능하신가요? 님한테 인증해줄 필요가 뭐가 있나요? 님이 저보다 이런 말씀은 좀 그런데 태섭님 이게 지금 방장이 편드는 게 아니라 인증이라는 것과 이런 어떤 인증이랑 제가 예, 그런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랜선을 방장님. 벗어나서 사회적인 입지를 어떤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비교하려면 송태섭님도 똑같이 인증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방장님에게 계속 시비 거는 거는 그냥 썩은 고기 물어뜯으려고 하는 하이에나 새끼밖에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렇긴 한데 예. 제가 별로 잘난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그냥 방장님 몰라서나 악쳐 이 새끼야 웹풍어나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거 알고 싶은 건데 인증을 한번 해줄 수 있나? 그러니까 제가 님한테 왜 하냐? 제가 자꾸 사회적인 위치를 언급하시면서 저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시는데 저랑 제가 사회적 위치에 낮은 거랑 두 분 다 20대 끼케야 초중반 아니에요? 사회적인 입지가 있기에는 사실상 나이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 아, 네, 힘들 아, 텐데 저도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들었는데 방장님이 저보고 저보다 그 방장님보다 제가 좀 낮다, 저급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일단 목소리 톤부터가 송태섭님은 네. 약간 그 뭐랄까 영화 그 테러 하정우님 나왔던 거 그 저기 테러범 같은 약간 음흉한 목소리시고 네. 방장님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약간 좀 여왕님 같은 느낌이에요. 얼음 여왕님 여왕벌이란 뜻이죠? 예예 좀 여왕의 지위에 있는 분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맞춰주려고 하니까 기어 오르더라고요. 기어오른다라는 거는 송태섭님은 방장님을 좀 자기 아래로 보는군요. 아 그런 건 아닌데 또. 예 그런 거를 이제 좀 그 기본 골조로 깔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아 그 부분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예예예. 예, 예. 네네. 아, 반성하겠고. 방장님. 저는 그냥 인증만 네네.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장님 편 좀 이제 좀 들어드리고 옆에서 이렇게 좀 거들어드렸는데. 아 좀 기분이 좋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좀 야무지게 좀 저 뭐랄까 좀 빨아주는 남자 어떠세요?
네, 야물딱지네요. 그거 좀 상당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꼬리 예. 실룩거리고 있고요. 저는 매일같이 방장님이랑 사귀게 된다. 매일같이 진짜 그 칭찬을 해드리고 자존감 네. 엄청나게 높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코트 씨 그 방제가 방제인지라 랜선 남친인데 네 그게 상관이 없으신지 랜선으로 이제 얘기만 하는 거는 사실 저도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30대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예 풋내기 아니, 갑자기 이제 또 그 무신 같은 새끼들 지랄하고 잡은 그런 풋내기들이나 하는 풋사랑은 네네.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네네. 현실 남친에 들어가려면 이제 어떤 그 조항이 있을까요? 현실 남친이요? 네 현실 남친이면 이제 적어도 징징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요즘 현대사회 남자면. 근데 징징거리는 게 남자 입장에서 예를 네.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있으면 봄이잖아요. 그죠, 그죠. 벚꽃놀이라도 가고 이제 커플들이 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같이 가가지고 야놀자로 야무지게 또 예약해가지고 벚꽃 보고 닭꼬치 좀 뜯다가 이 작가야 가가지고 술 한 잔 때리고 그 다음에 얼큰하게 둘이 취해가지고 좀 뭐 같이 둘이서 뭐 좀 네. 야무진 밤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방장님이 갑자기 아 나 집에 갈래 이러고 가버리면 네네 그거 가지고 징징거리면 안 되는 건가요? 아 그런 징징거림을 말한다기보다는요 예예예 예, 예. 평소에 말하는 그 말 꼼새에서 약간 그 여성스러워 그 뭐냐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은 것 같은 그 말투가 싫거든요. 아 약간 약간 개집들이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약간 남자가 징징거리고 않고 네. 예, 그 유사나 수컷처럼 행동을 하는 거요. 네네 성별은 남자인데 이제 태어난 건 남자로 태어났는데 키워져 오면서 이제 곱게 크다 보니까 아 온실 제가... 속에서 자란 그런 예, 예. 아, 남자들 그죠 그죠. 요즘 MZ 남자들 특인데. 그죠. 제가 요즘 MZ를 싫어하죠. 아 그럼 저랑 너무 잘 맞는데요? 뭔가 이게 대화만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방장님이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은데. 그 병신들. 뭐야. 왜냐면 제가 나이가 24시다 보니 제 위에 저는 오빠들을 좋아하니까 그 위에 아. 오빠들은 MZ가 아니거든요. 00부터 아니 00까지가 MZ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코토님 띠동갑 아닌가요? 정상적으로는 그렇죠. 30대까지가 MZ죠. 30대까지가 어떻게 MZ인가요? 그거는 MZ 세대들의 예, 너무 자기들이 이렇게 좀 편갈르기 되고 뭔가 좀 사람 새끼들 아닌 것처럼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0대까지도 이렇게 싸잡아 가는 거죠. 30대가 어떻게 MZ입니까? 예. 30대가 어떻게 MZ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아니 30대랑 20대랑은 좀 다르긴 해죠, 확실히. 당연하죠. 예예예. 예, 예. 아 그럼 저 방장님 뭐 진짜 너무 지금 대화 토크원에서 대화하는 걸로는 괜찮은데. 네네. 어떻게 좀 키가 몇이죠? 저 키 그 사진은 상당히 다 키가 커 보이는데. 네네. 제가 하체가 길어서 그렇지 153입니다. 이런 씨발. 아 153입니다 키가. 153이면 좀 그런 거네. 사람 키가 153. 아 내가 181인데 153은 좀 아니지. 예. 예, 로리 약간 로리 느낌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 그 로리라뇨. 예. 아 이게 정지 사유인가요? 아유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예. 제가 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심 난쟁이네. 아, 심 난쟁이어도 제가 하체는 길어서 상관없어요. 아 비율이 네.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비율이 그렇죠. 그렇죠. 상체보다 하체가 길어요. 상체가 좀 짧고요. 근데 뭐 현실에서는 똑같은데. 아 근데 저랑 거의 지금 30cm 차이가 나는데 153이면 좀 많이 작으시긴 하네. 많이 큐트하죠. 예, 실제로는 이게 좀 존만할 것 같네요. 예, 네, 존만하긴 하죠. 30, 181이요? 아, 네네. 키가요? 네네네. 아, 좀 많이 존만하겠네요, 실제로 보면. 예, 좀 키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네네. 그 저희가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예, 그 방송에 한번 출연해 주실 수 없나요? 아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대충 들어봤는데. 아니, 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 토크온에서 얘기하는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네. 방송은 그 네, 유퀴즈라고 예, 레퍼런스 자체가 네. 유퀴즈예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인터뷰하는 식으로 하는 거고 뭐 네, 네. 절대 뭐 터치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네. 방장님 제가 초대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선 넘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그래봐요. 제살 네. 깎아먹기 때문에. 유퀴즈 같은 그런 유익하고 예 긍정적인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거보다 좋게 제일 싫어해. 행성 지름재는 게 더 재밌던데? 어, 방장이 어떻게 안 될까요? 아, 근데 제가 그때 댓글을 봤거든요. 그 제가 사람들을 알려줘서 제 거 링크 타고 들어가서 댓글 받는 댓글을 한다. 그때 실시간으로 달리는 거를 뭐라 하죠? 채팅창? 네. 그거를 봤는데 혹시 코트님 방송 여성분들도 많이 보시나요? 어, 제 방송에 제 방송 보신 여성분들 많죠. 아, 그 이제 여성어라고 해가지고 여자어. 네, 여자어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들끼리 돌려가는 말 아, 아시나요? 말투 거요? 아시나요? 네, 네. 그 말투로 까더라고요. 저를 보적고 야무지게 아, 하던데. 채팅창에서요. 네, 네. 그거 보고 약간 좀 역해가지고. 예. 나 괜히 나갔다가 제가 이제 조리돌림 당할 게 아닌가 하면서 진짜 멘탈이 아, 좀 많이 전, 약한 전혀, 편이라. 전혀 그런 게 없고 사실 제 방송은 거의 뭐 남초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오랜만에 이제 게스트 방송을 한다. 그럼 사람들은 이제 부푼 어떤 그 기대감을 갖고 보시겠죠. 근데 분명 아까까지는 자신감 넘치는 말투였는데 갑자기 비굴해지지? 또 대섭이 나댄다 이 새끼 맘 때리 불러. 아, 뭐. 근데 비굴해지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거예요. 님처럼 깝치다가 아. 한 번에 골라 때문에. 아니 뭐 인플루언서 이런 거 아니, 거의 다 됐는데 이 새끼 또 초치를 하네. 아니 근데 그 방장님이랑 전에 그 오픈 채팅 했던 그 저기 그 카카오톡이 있으니까 글로 연락을 한번 주세요. 혹시 출연 아. 의사가 있으시면. 카카오톡 제가 오픈 카톡이다 보니까 삭제해서 아 삭제했어요 그거? 아 제가 아, 몰랐네요. 아 그건 아, 네. 삭제하면 없어지는구나. 네네 제가 그래서 카톡으로 오픈 아 그럼 제가 그 아이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아 잠시만요. 네네 알려주세요. 아, 한번 보내주시면 예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고 알려드릴까요? 예. 그럼 나중에 뭐 제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좀 바뀌면 연락드릴게요. 예 제가 보내겠습니다. 이게 제 카톡 아이디예요. 네네. 예 보시고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방송 한번 나와도 재밌겠다 예, 하시면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막상 와 보면은 어 이렇게 매너 있다고? 어 이렇게 스윗하다고? 아니 근데 방장님 네네. 폰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폰 잃어버렸는데 카톡은 있죠. PC 카톡은 어. 있죠. 아 그런가요? 아 어떻게든 깔려고 하는 저 씨발 한남스러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죄송합니다. 근데 폰 그 방장님 잃어졌다고 하시길래. 네네. 아. 그 인스타 그거 팔로우 언제 걸어주시나요?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뭔 팔로우를 걸어요? 저 메시지 보내드려요. 아 님 거 껐어요. 왜요? 쪽지 거 껐어요. 쪽지 여러 개 와가지고 아까 아 네 그러면 끄시면 보내드릴게요. 네 예 뭐 게스트비를 원하신다면 드릴게요. 얼마 주시나요? 원래 아, 저희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런 걸 주지 않는 게 이제 그 업계의 관측인데 원래 초대해도 돈 받지 않나? 어? 아... 넌 좀... 갑자기... 그래서 방장님 네네 그럼 뭐 추후에 고민해보시는 거죠? 고민하려고 지금 카톡 받은 거잖아요. 아, 네. 어디 사신다 그랬죠? 수원 삽니다. 아 수원이면 뭐 금방이죠. 금방이네. 네네 아, 왜냐면 어그로가 좀 될 것 같아서 토콘 하는 여성분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나요? 아 네. 많이 나왔죠. 코튼. 토콘 하는 여성분들 제 방송에 많이 출연하셨어요. 그 마지막이 다 어떻게 됐나요? 결국? 많이 나왔어요. 그 마지막에 말로가 뭐 괜찮았어요. 뭐 지금도 뭐 연락 가끔씩 해주시는 여성분도 계시고 아니 그리고 이쁘고 뭐 잘나면 뭐 상관없어요. 뭐라고요? 이쁘고 잘나면 그런 거 상관없죠. 야, 그러니까 맞아. 이쁜 여성분들은 오히려 토콘 하는 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막 걱정해주면서 뭐 댓글로 그렇죠, 그렇죠. 저런 거 왜 함? 저 어떻게 저 외모로 토콘을 하지? 어, 왜 저 외모로 토콘을 왜 하는 걸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어. 자존감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걸로 자존감이 올라갔나고요? 아, 그럼요. 그쵸. 댓글로 사람들이 빨아주면 누구나 기분 좋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그 카톡 드렸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 조만간에 좀 나를 좀 잡고 와주세요. 예. 예 일단은 먹방하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뭐 일단 그 범인 잡고 하는 것부터가 중요한 거라서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네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제가 그 지갑이랑 싹 다 도난당한 거라서. 아, 세배 갔구나 누가. 네 가방 통째로 가져갔어요 히클에서. 어. 아. 가방을 가져갔다. 뭐 카드도 재발급 받고 그래야겠네. 네 지금 그래서 그 신분증이랑 면허증 다 없어가지고 혹시 가방 어디 건가요? 가방은 보조라서 의미가 없는데 거기 안에 복화랑
그 카드 제가 평소에 쓰는 카드가 체크카드랑 법카인데 그 두 개 다 없어가지고. 뭐 어디 가서 잃어버렸나요? 힙클이요. 힙클이요? 힙클이 네. 뭐야? 힙합클럽. 아 근데 아까 막 조용한 거 좋아하시나 혼자 막 선수라고. 아 그 아는 오빠들이랑 갔었죠. 아 오빠들이랑? 네네. 근데 연하 좋아하신다고 하지 않나. 아 근데 아는 오빠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약간 쓰읍 이렇게 되네. 아 그래. 제가 이제 까부작거리는 성격이다 보니 코트씨도 아시는 게 성격이 좀 싸가지가 없잖아요. 혹시 그 오빠는 다야 3 이런 거 막 이상인가요? 아니 실제로 아는 오빠들이고요. 아 막 현실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현실이랑 아, 좀 거예요? 온라인이랑 현실 좀 이렇게 아, 구분 좀 두고 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토크온의 인생을 박아버려가지고. 네. 없네요.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뭐 방장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네. 네. 가자 이제. 절대 안 나올 듯?